자동차야? 돼지기 전에 꺼져! 별거 없어. 질터텍 임플란트 정도. 나! 씨발! 뭐야? 누가 대가리를 드라이브로 쑤시는 것 같네. 다 괜찮을 거야. 숨 쉬어. 숫자를 세거나 기도도 좋고 뭐라도 하면 도움이 될 거야. 신경계가 충격으로 망가져서 그래. 두근거림, 식은땀, 경련 다 사라질 거야. 씨발, 이거 함정 같은 거야? 그 반대야. 널 도와줄게. 머리에 시한폭탄이 있는 기분이지? 나도 마음 같아선 바로 없애주고 싶어. 기다려. 나아질 거야. 어이, 뭔가 이상해. 인연이 렐릭으로 뭔가 하는데? 뭐야, 씨. 겁먹지 마, 조니. 너희 둘 다 안전할 텐데. 지랄하네. 나랑 바이오체 프로토콜이 같이 있으면 또 쇼크가 올지도 몰라. 조니, 너와 분리의 안전을 위해서 차단할게. 잠깐 꺼둔 거야. 말은 못해도 네 말은 들려. 하는 짓을 보니까 넌 낸 러너지. 실력 좋네. 부정은 안 할게. 네 렐릭인지 프로토콜을 이용했어. 네가 아는 모든 게 보여. 지금 난 스페이스포스 1에 있어. 바로 앞엔 NUSA의 로잘린드 마이어스 대통령께서 있으시고. 대통령? 무슨 그딴 개소리. 뭐야, 진짜야? 그래, 정말 같이 계셔. 전용기가 해킹당해서 나이트시티로 가고 있어. 도그타운에 강제 착륙할 거야. 해킹으로 통신이 다 끊겨서 렐릭을 쓸 수밖에 없었어. 지금 연락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넌 낸 러너라며. 오버라이드 하면 되잖아. 되지. 시간과 장비, 드럼통만한 커피만 있으면.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 진짜로 NUSA 대통령 로잘린드 마이어스랑 같이 했어? 그래, 바로 앞에. 상황도 다 알고 네 대답만 기다리셔. 뭘 하면 돼? 시간은 있어? 아니, 추락은 막을 수 없어. 지금은 몇 사람이라도 구하는 게 최선이야. 그래서 네가 필요해. 그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목숨과 안전이 최우선이야. 다른 데도 아닌 도그타운에 떨어지면 살아남기 힘들 거야. 제발 도와줘. 살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적이라도 온다는 거야? 커텐슨, 도그타운 총사령관. 그 사람이라면 대통령을 인질로 삼고도 남아. 하지만 혼자서 해킹할 순 없어. 분명히 워싱턴에 스파이가 있는 거야. 그건 나중 문제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 거래하자. 내 실력 봤잖아. 믿어봐. 더 보여줄게. 네 문제를 완벽하게 고쳐줄 수 있어. 나도 네 말을 정말 믿고 싶긴 한데. 믿어봐. 네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아. 나도 겪어봤거든. 이건 성금이라고 생각해줘. 네 렐릭에 손상된 데이터가 많아. 다 지우고 더 쓸만한 걸 설치해줄게. 쓸만한 거? 멜리테크의 전투 소프트웨어야. 아무도 안 쓰길래 챙겨왔어.
밀리테크 펌웨어를 써보다니 별일이 다 있네. 처럼 정부에서 일하면 좋은 물건이 덤으로 따라와. 잘 들어. 이건 펌웨어의 뼈대 소프트웨어야. 너랑 같이 성장하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점점 진화해. 전투 분석이랑 기록이 필요할 거야. 짭새들도 지릴 만한 걸로. 그건 도그타운에서 찾아봐. 거기부터 가야겠네. 정문으로는 가지 마. 출입증도 없고 가짜를 만들어줄 시간도 없어. 뒷길로 최대한 조용히 몰래 들어가. 아무한테도 들키지 말고. 알겠지? 그래, 좋아. 앞장서. 최대한 네 옆에 같이 있을 거야. 펜스를 지나면 버려진 주차장이 있어. 밀수하던 애들이 쓰던 곳인데 거기로 가. 몰래 들어가. 경비에 눈을 돌리든 어떻게든 해서.
펜스를 지나면 버려진 주차장이 있어. 밀수하던 애들이 쓰던 곳인데 거기로 가. 몰래 들어가. 경비에 눈을 돌리든 어떻게든 해서. 이제 네 차례야. 내 넥세스 포인트를 찾아. 연결하면 그때부터 도와줄게. 바로 아래층일 거야. 조심하고 길을 찾아봐. 자, 이제 관리실을 찾아봐. 안에 무조건 발전기가 있어.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데 안 켜져. 복구할 수 있나 봐. 봐봐. 그래야 널 도... 도와줄 수 있어. 잘했어. 바로 그거야. 연결했어. 좋아. 시스템에 들어갈게. 이건 뭐 고대 프로토콜이 따로 없네. 데이터도 거의 손상됐어.
잠깐, 정부 위성을 호출할게. 도쿠타운에서 쓸만한 네트워크가 있는지 봐야겠어. 그리고 백도어도 설치하면 준비됐어. 플랫폼으로 올라가. 거기서 출구까지 안내할게. 야, 잠깐만. 너 뭐야? 처음엔 렐릭을 해킹해서 조니를 닥치게 만들더니 낡아빠진 고물까지 살려냈네. 이런 걸 다 어디서 배운 거야? 난 NUSA 소속 정보 분석가. 당연히 최고들한테 배웠지. 13살 때인가 리퍼닥한테 고물 사이버덱을 잘못 썼다가 정부에 불려간 다음 넷에서만 살다가 높으신 분들 눈에 띄게 됐어.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말해봐, 뭔가 더 있지? 그렇지도. 실례인 건 아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콤페키 플라자 일은 왜 맡은 거야? 같이 일하던 친구가 있었어. 걔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혹시 죽었어? 그래. 뭐야? 괜찮아? 일단은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 그건 그렇고 한물간 로커보이를 강제로 달고 다니는 건 어때? 피곤하지 않아? 실버핸드의 패는 아닌가 보네. 내가 볼 때 사무라이는 이 집에서 끝났어. 대통령께서 행운을 빌어주시겠대. 대통령께서 행운을 빌어주시겠대. 그래? 내 인사도 전해드려. 반갑다고. 알았어. 우리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계속 진행해. 이러시더라. 평소랑 똑같아. 그리고는 진을 마시면서 회의를 미루고 안건을 훑어보고 계셔. 전혀 흔들리지 않아. 도시의 지하철 불빛 같지 않아? 처음 해킹했을 때 생각한다. 버려진 건물들을 찾아서 연결하고 전기를 훔치고 네트워크에 막 접속했었어. 위험한 일만 골라서 했지. 위험할수록 배우는 게 많거든.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성공할 수 있어. 인터넷에서 떠들 만큼 유명한 건도 있었어?
엘리베이터에 타. 나머진 내가 할게. 이제 곧 도그타운이야. 핸슨 부하들한테 들키지 마. 그 새끼들이나 날 피하라고 해. 넌 지금 핸슨 구역에 있다는 걸 잊지 마. 조심하라고. 핸슨은 밀리테크의 사령관이었어. 통일전쟁 때 나이트시티를 점령하라는 임무를 맡았었지. 그래서 여기 최남단 쪽에 발판을 마련하고 자리를 잡았어. 그리고 무장해제하라는 명을 거부하고 도그타운을 세운 거야. 장소만 변했지 전쟁 중인 거네. 돈을 벌기에 전쟁만 한 게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창고를 지나가. 그럼 시장에 나올 거야. 지금 네 몸 상태는 어때? 물어봐도 되나? 그런 게 왜 궁금한데? 계속 네 생체 정보를 보고 있어서 그런가 봐. 미안. 걱정 마. 렐릭 때문에 죽을 목숨이긴 해도 너랑 대통령은 구해줄 테니까. 난 그냥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어.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야. 넌 너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회가 올 거야. 그랬으면 좋겠네. 고마워. 비상착륙을 실 힘내. 우린 해낼 수 있어. 그래. 노마드 일당과 마주쳤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캉타오의 보안 요원이. 난 진짜 뒤질 것 같아. 난 답이 왜 남을 거야? 된 거죠? 퇴기는 캠플. 엔스님이 지켜주시는 건데 5분 만에. 어차피 확인도 안 하니까. 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거긴 뭐하러? 시야를 확보해야지. 비행기가 어디로 착륙하는지 잘 봐. 엘리베이터를 타. 진짜 회로가 나갔어. 접속이 끊긴 것 같아. 그럼 어떡해? 발전기를 다시 켜봐.
산 넘어 산이네. 계속 망가뜨리기만 해. 어떤 장비가 낡아서 그래. 아니면 장비가 네 해킹을 못 견디는 거든가. 됐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참고로 우린 나이트시티 영공에 진입하기 직전이야. 착륙할 준비는 됐어? 그러니까 다음 계획은 있는 거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미리 준비해? 게다가 도그타운인들.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기회는 있어. 해냈네. 잘했어. 거기 분위기는 어때? 처음엔 차분했는데 점점 긴장하고 있어. 뭐야? 저게 스페이스 포스 1이야. 곧 착륙할 거고 불안정해. 뭐야? 뭐가 어떻게? 질기게 살아남았네. 탈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기내 벙커로 모셨어. 가서 구해줘. 서둘러. 성보드 미사일이야. 놈들이 비행기를 쏴버렸다고. 이런 미친 새끼들. 핸슨이 이 정도로 막 나가는 멍청이인 줄 몰랐어. 아니면 작정을 한 거든가. 서둘러야 돼.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대통령을 엘리자베스 크레스 스트리트로 데려가. 지금 도그타운에선 거기가 제일 안전해. 알았어. 다시 연락할게. 빨리 서둘러. 집중해. 거기서부터는 싸우지 않고 못 지나가. 네 실력은 아닌데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말자고. 최대한 조용히 가자는 뜻이야.
남았네. 탈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기내 벙커로 모셨어. 가서 구해줘. 서둘러. 성보드 미사일이야. 놈들이 비행기를 쏴버렸다고. 미친 새끼들. 한숨을 그 정도로 막나가는 멍청이인 줄 몰랐어. 작정을 한 거든가. 서둘러야 돼. 무슨 계획이라도 했어? 대통령을 엘리자베스 크레스 스트리트로 데려가. 지금 도그타운에선 거기가 제일 안전해. 알았어. 다시 연락할게. 빨리 서둘러.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하는데. 하지마. 펜슨이 벌써 있는데. 집중해. 거기서부터는 싸우지 않고 못 지나가. 네 실력은 아는데.
크레인 위로 올라가. 서둘러.
빨리 들어가. 연료 탱크는 끊겼어. 안 터질 거야. 뭔가 보여? 떨어진 비행기는 보여. 생존자는 있어? 일단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없어. 젠장, 너무 늦었나? 너무 조용해. 무슨 묘지 같아. 전부 죽었다면 대통령의 시체라도 확인하고 가야겠어. 계속 가면 안전벙커가 나올 거야. 문은 내가 열게. 움직이지 마! 넌 누구지? 5초 주겠다! 진정해요. 송보드가 보냈어요. 네가? 부입니다. 사과하지. 부위가 맞는지 확인해야 했어. 인성 됐고. 이런 개씨발. 이러다 끝이 안 나겠어! 남기지 말고 전부 쓸어버려! 송보드, 듣고 있어? 왜? 상황을? 사람은 있어, 둘 다.
기억하고 있지? 내가 말한 빈 건물로 데려... 엘리자베스 크레스. 그래. 그 정도는 기억해. 거기 숨으면 괜찮을 거야. 적외선으로 미리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었어. 자, 얼른 가. 송부대랑 연락했는데 괜찮네요. 은신처도 찾아놨답니다. 안 그래도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항상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서 말이야. 당신들 운이 좋네요. 운? 우리를 구한 건 너야. 악몽이라면 깼으면 좋겠군. 내 부하들의 전부 죽었어. 나 하나 때문에. 악몽 맞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말이야 쉽지.